What's up? What's good?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24/7 chilling이에요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자, 이번 시간에도 지난번 통패기에 이어서 홍콩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홍콩 힙합 참 저는 들을 때마다 신선하고 뭔가 래퍼들마다 스타일도 안 겹치고 정말 다양한 음악들이 많아요. 이번에도 HK 사이퍼에서 제가 랩 진짜 끝내준다고 했던 래퍼 기억하십니까? JB입니다. JB의 뮤직비디오를 이번 시간에 보려고 해요. 제목이 차오공이라고 이렇게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해서 번역기를 아무리 돌려도 안 나오더라고요. 구글에 검색을 해도 안 나오고 제목의 뜻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가사를 해석을 해봤는데 아 이거는 JB가 얘기하는 가사의 주제는 좀 제가 평소에 얘기하고 싶었던 가사 주제였어요. 바로 이 패션, 특히 뭐 스트릿 패션, 뭐 하이피스트에 관련된 얘기들이었습니다. 저도 이제 스트릿 패션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세계적인 스트릿 브랜드들 의류들 좋아합니다. 수프림도 좋아하고 베이프도 좋아하고 뭐 팔라스도 좋아하고 뭐 기타 명품들도 좋아해요. 뭐 구찌도 좋아하고 발렌시아가 좋아하고 뭐 근데 뭐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마 힙합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은 다 좋아할 만한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가사를 보니까 뭐 발렌시아가, 수프림 이런 옷을 입지 않으면 마치 이제 트렌디하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따라오는 시선이 이제 이 사람은 약간 풍자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. 그래서 좀 독특한 소재의 가사이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아마 제가 할 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. 시작을 해보죠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저는 이 인트로로 음악이 너무 좋았어. 비트만 둔탁했으면 완전 이거 90년대 붐뱁인데. 여기 가사가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. 멋지다. 또 다른 트렌디한 신발. 근데 너 나 스트릿 패션 브랜드를 읽을 수 있다. 맞아요. 힙합에서는 특히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첫 만났을 때 뭐부터 본다? 신발부터 보죠. 그 사람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신발부터 봅니다. 이 사람이 뭘 신었나. 어쩔 수가 없어요. 에어조던을 신건, 뭐 명품을 신건, 뭐 요즘 유행하는 덩크로우를 신건 다 신발부터 보죠. 저도 약간 그게 습관이 돼 있어. 여기 이지 언급도 나오네요. 저도 이지가 몇 켤레 있는데 저 취향이 아니라서 한 켤레만 남기고 다 팔아버렸어요. 지금 저는 이지 500 유틸리티 블랙 갖고 있거든요. 사실 뭐 다른 신발들은 제 취향이 아니라서 이지 다른 시리즈들 있잖아요. 예. 수프림. 수프림이 있으면 죄송합니다. 이거 약간 이것도 풍자되는 가사 같아. 스타일이 없습니다. 다른 사람에게 압도된대. 아 맞아요. 3-4년 전에 힙합 씬에서 구찌가 진짜 거대한 폭풍 마냥 인기가 있던 때가 있잖아요. 저도 구찌 슬리퍼가 참고로 있습니다. 저도. 돈을 인출하고 엄마한테 물어보래. 가장 중요한 것은 뭐든 발렌시아가. 랩이 되게 스무스하면서 곡이 잘 묻어나. 또 다른 느낌이 약간 스눕독 같아. 약간 여기서는 아 계속 귀적인 척하고 친구들의 눈을 감고 내 개인적인 의견을 들을 수가 있대. 아 이거 가사 너무 재밌다. 제이비의 차오공 들어봤습니다. 가사가 구글 번역이 약간 단어 해석이 어설프긴 한데 무슨 말 하는지 저는 거의 뭐 99% 알아들었어.
홍콩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스트릿 패션 그리고 이런 서브컬처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스프림, 베이프 이런 브랜드들 아니면은 약간 친구들 사이에서 아 너는 좀 약간 옷을 못 입는다 약간 이런 느낌. 그리고 뭐 슈프림에서도 뭐 슈프림 노스페이스 이런 거 입어줘야 이제 뭔가 나의 자신의 어떤 사회적 포지션이 높아 보이고 약간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. 있어요. 맞아요. 한국은 특히 좀 사회적으로 이런 스트릿 패션 뿐만 아니라 누가 무슨 옷을 입고 뭘 이제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신발을 신고 무슨 시계를 차고 무슨 차를 타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사회입니다. 자신을 과하게 투머치하게 쇼잉하는 것 같아서 싫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다 좋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보통 슈프림 아니면 베이프 중에서 많이 사는 편이에요. 저한테 제일 잘 맞다고 생각이 돼서. 그 외에 한국에도 뭐 지금 스트릿 패션 입는 친구들 중에 뭐 가장 떡상하는 건 뭐 아무래도 스톤 아일랜드인데 스톤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못 입어요. 한국에서는 저 같은 얼굴이나 아니면 좀 남자답고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스톤 아일랜드 옷을 입으면 약간 갱처럼 코리안 갱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스톤 아일랜드는 한때 그 한국 갱스터들이 입었던 브랜드가 되어버려서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야.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머리 스타일과 이런 얼굴을 하고 있고 스톤 아일랜드 옷을 입으면 약간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조금 무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요즘 또 그런 스톤 아일랜드처럼 한국에서 그런 이미지로 약간은 조금 변질돼 가고 있는 브랜드가 오프화이트예요. 오프화이트는 연예인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한국 깡패들, 조폭들도 많이 입는 브랜드들이 오프화이트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. 저는 오프화이트가 딱 한 벌 있습니다. 나이키 오프화이트 콜라보 축구 저지 하나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처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여기에서 사회적으로 풍자하는 약간 스트릿씬에서 풍자하는 그런 느낌을 JB가 좀 잘 꼬집어주는 것 같아서 네, 이해할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분명히 저는 그들의 말도 존중을 합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.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/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패스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